시간 되시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눈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흥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원하시고 흥이 받으시고 또 나눈다고 하신 사람들도 많은 것들 보지만은 그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물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비슷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단단하고 힘이 있고 그렇지만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발견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께 수리하지 모셔가지고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키워나고 하는 그런 저희 성경에 기독교 학교 교사들이나 기독교 교회교단의 성경부가 많은 곳에 성교사들을 보내서 사역을 하면서 그 성교사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그 나라에 있는 자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에 50%가 뭐가 없겠습니까? 주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다음 세대는 이렇게 있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시고 현대세대이시고 여러분의 세대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교회가 되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전도사님들 여러분 모든 분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먼저 참된 순수한 깨끗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실체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그건 가볍게 마음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경쟁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것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우리가 경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뭐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사는 것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것, 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그 가치관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유지 있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왕국의 도리를 알려주는 성경을 하시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고를 증거하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공허한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영적인
정말 정말 강하고
방향의 음수만 돌전이 그런 사이로 통과하게 될 때 우리 시각이 2.5%입니다. 그때 바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참으로 바쁜 삶을 우리가 늘 바쁜 거지 영어만 hurry죠 hurry. 빨리 하다 보면 당장은 못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계속 바쁜 삶을 살면 시간 관리를 제대로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사랑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이 돋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박수하는 미지근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헌신되어 차리만 떠들하게 살아가 탑승하는 내 몸을 망치는 길이다. 내 몸을 망치는 길이다. 사람치고 영적으로 기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다시 되돌려드리고 있어.
중에 누가 명령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상품처럼 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염려하는 일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꾸밀까 하는 사람마다 상품처럼 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염려한 염려하지 마라. 우리들은 내게 염려하시고, 반복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주는 반복되는 상황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제가 사람들 염려하는 소리 계속 있습니까?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다음에 그리고 은혜를 얻고 싶은 것
일보라 죽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상태의 모아들이도 아닌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그것들과 구할 수 없습니다. 공중에는 제가 위상 과연 중독이 있습니까? 인생에 중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생명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이 죽어 있는
지나치겠다.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별 일도 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매일 시간을 감당하겠습니다. 매일 시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한 시간에서 어떤 사람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난. 지금에서 자기의 자손을 컨트롤하고, 그런지, 자기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계신 시간을 삶을 잘 못 사는 이유가 영향하고 끝나고 스트레스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자들에 다 맡겨드리고 성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주실 수 있게 되겠지. 제가 가운데 지금 그런 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일에 대화를 하고 주일에 집에 가서 일찍 자가지고 밤에 1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18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풍성할 수 없고 막상 정도에서 많이 쓰기나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쁜 줄 아시고 바쁜 줄 아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 구조하시길 바랍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겠다. 잠을 깨야 된다. 첫 번째 단계 중 하나. 두 번째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일어나라고 계속 숨을 계속 푼다. 숨을 계속 푼다. 두 번째는 이게 나도 계속 모아놨다가 주일날 미션을 꺼주면 깨끗하게 산다. 네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소리가 바뀌고 매일매일 밤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을 찾고 싶다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교육시키는 생명이 궁금하다가 분명히 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의 삶을 저희 얘기로 보면 우리로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를 한국을 지나서 느끼게 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여러분에게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데 기뻐야 안 되고 저 기쁨을 기뻐 보았는데 제가 안 되고 너무 불쌍하고 싶다. 어떻게 했습니까? 복권을 생기면서 복권을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로 안 생길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맹기에 대한 영어는 내 맹기를 공격해야 한다. 삶에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심이 목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떤 기쁨을 기억할 때마다 수고를 시켜서 사람을 넣을 때마다 사람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찾고 되뇌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지키자. 안식을 지키자. 마음을 묻자 안식을 지키자. 우리 방문을 위해서 중요한 여러분 인간은 이제 잊으십니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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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이름을 다 쓰고 생각하고 유럽을 거꾸로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은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다시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세상의 이름을 다스리지 못하고 만약을 거꾸로 하겠습니다. 다시 세상의 이름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태인 독일의 시간과 공간이라 하듯이 이것으로 엔진이라 하는 것 맞습니다. 정수한 분이 이분한 공간, 높은한 공간을 하고 마침 처음 보일 때 이때 서핑을 전문하고 있다 시간이 가는 시간입니다. 시기를 볼 때는 상상도 있지만 동일한 때는 상상도 많이 다른 것이죠. 조금 먹고 있다고 때 가서 3시간 차례 맞아서 잠깐 있는 이때 처음 이때에서 설명할 때 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법정교회 성도를 내려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